클라리넷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리드의 선택이 필수입니다. 클라리넷 연주자라면 리드를 고르는데 허비하는 시간이 인생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게 좋은 클라리넷 리드인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나누는 이야기고요. 연주자나 혹은 레슨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리드를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먼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피스를 확인하셔서요. 그 모델에 맞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리드 호수를 사용하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꼭 그 차트를 확인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M30에 쓰는 마우스피스에 쓰는 리드와 BD5에 쓰는 리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하신 다음에 리드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드를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 호흡의 편안함입니다. 리드를 한 통을 구입하셔서 하나씩 불어보시면은요, 유독 호흡이 편한 리드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편한 리드를 우선적으로 먼저 선별을 하고요. 호흡이 편해야지 입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오프닝과 페이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고릅니다. 그래야지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소리의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리드입니다. 좋은 리드는요, 두껍지 않아도 굉장히 큰 소리들이 잘 나거든요. 큰 소리가 잘 나야지 다이나믹과 악상을 더 자유롭고 전달력이 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작게 불었을 때 잡소리가 나지 않는 리드를 선택합니다. 바람소리나 혹은 이제 안에서 침 끓는 소리가 심하게 되면은요, 듣는 사람들이 또렷한 클라리넷 소리하고 잡소리가 뒤섞인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클라리넷 본연의 소리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또 선택을 합니다. 앞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리드 중에서요, 이제 내가 원하는 음색과 소리를 들려주는 리드를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 말고도 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요. 연주자마다 클라리넷 리드를 선택하는 노하우는요, 모두 달라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 네 가지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이 네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리드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입시를 앞둔 클라리넷 전공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리드만 뭐 10통, 뭐 20통을 이제 구매해가지고 입시에 사용할 리드를 고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또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물론 입시생뿐만 아니라 연주를 앞둔 연주자도 리드를 고르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겠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1번, 2번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습용으로 리드를 소비하기는 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버리기엔 좀 아깝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클라리넷 리드를 고르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그렇고 리드 컨디션이 매번 변하는 것도 이제 지겹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리드 간의 편차가 비교적 많이 적은 레제르라는 회사의 유러피언 시그니처라는 플라스틱 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제 연주 영상에도 다 나와 있긴 하지만요, 모든 연주들은 전부 다 레제르 유러피언 시그니처를 통해서 다 연주를 합니다. 어차피 내 맘에 쏙 드는 리드가 나오기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로또에 당첨될 확률만큼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설령 나온다고 한들 그 리드가 항상 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뭐 플라스틱 리드를 쓰시건 뭐 갈대 리드를 쓰시건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몫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플라스틱 리드는요, 주법이 잘 잡힌 분이 아니시라면 미끌거리는 재질의 특성 때문에 연주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왕 초보분들에게는 그닥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레슨할 때 처음에는 갈대 리드로 이제 먼저 레슨을 하거든요. 미끌거리는 재질 때문에 피스가 이렇게 자꾸 삐져나온다든가 미끄러서 중심이 안 잡히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레제르 유러피언 시그니처 리드에 관한 뭐 리뷰 같은 거는요, 제가 조만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보다 아마 제가 오래 쓰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것도 같아요.
리드를 고르는 까망피리만의 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잘 고른 리드 하나가 여러분의 연주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리드를 고르는 일이 번거롭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연주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귀찮고 좀 힘들더라도 신중하게 리드를 고르셔서 멋진 연주로 무대에서 승리하세요.